안녕하세요, 해그림입니다. 좀 전에 제가 카박싱 한다고 했었죠. 그러니까 차 안에서 이제 이거를 잠깐 자랑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잠깐 켰었거든요. 근데 보시겠어요? 이게 신품종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. 제가 일전에 블랙잭이라는 아이를 올렸을 때 그 아이와 닮았어요, 느낌이. 그런데 이 세 아이 중에서 보시겠어요? 이 아이 같은 종이에요. 근데 그 안에서 그 많은 꽃들 중에서 이 아이만 변이가 일어난 거죠.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그 안에서 뽑아져 버려지는 거예요. 물론 이제 다른 데 비매품으로 하지만 상인들에게는 요 한 판을 사가고 뭐 몇십 판을 사가시는 분들이 다 같은 종인데 이 아이만 달라요. 그러면 이 아이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호접란의 변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. 이 아이를 사가지고 왔죠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변해품을 해서 조금 싸게 내보내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아이들 보시면 원종은 아닌데 거의 원종에 가까운 꽃을 내고 있지요. 보시겠어요? 비올레시아 원종이 제가 하나 있는데 그 꽃하고 닮았어요. 물론 꽃들이 다 닮았다 해서 천차만별이고 다르죠.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은 원종에서 한 1차적인 교배종인 거죠. 이런 것들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원종으로 이렇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도 거의 원종에 가깝다고 해서 제가 이제 사장님 쫄라서 안 되나요? 해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. 1차 교배종에 보시면 되고요.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고요. 이 아이도 그렇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도 저희가 조금 많이 구매를 했어요. 보시겠어요? 이름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변해품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또 이 아이도 색깔이 저는 이게 잎이 그래 됐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가지고 왔거든요. 이 아이도 가지고 왔고요. 근데 이 아이들은 제가 10개를 사서 고객님에게 가까워서 저희는 거기 난원을 방문하고 좋았어요. 그러면서 사무실에 갔다가 이걸 꽂으라고 하면 분명히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? 버려지겠죠.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지고 왔어요. 제가 다 못하면 또 구독자분들 이런 것도 키우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보내드려도 되고요. 그 나오는데 그 한 분이 예쁘다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좀 나이 있으시다 싶으면 저희가 어머니라도 어머니가 하나 하실래요? 그러니까 그래 하신다는 거였어요. 요거 금나비를 하나 드리고 왔어요. 했더니 어머 고마워요. 그래서 어머니 물만 주지 마세요. 그래서 물 많이 주지 마시라고 부탁은 하고 이렇게 가져왔거든요. 그래서 조금 구독자분 중에서도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신분이 있으신 분들에게 여쭈어서 이 아이들도 또 손질을 해서 잘 키워서 내년에 꽃을 보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은 제가 조금 나눔을 할까 합니다. 그래서 굳이 고객님 사무실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해놓고 왔어요. 근데 어떡해요. 이 아이가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너무. 너무 예쁜데? 이걸 보고 되게 탐내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이 세 개하고 이 네 개를 구매를 해왔어요. 좀 싸게 가져왔죠? 나눠니까. 거의 보시겠어요? 원종에 가깝도록 일제 이건 판매하지 않으시는 거죠? 그래서 제가 쫄라서 조금 가지고 왔어요. 또 싸게 주셨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모주로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배양도 하고 하시는데 그 외에는 이 아이들이도 조금 안 쓰실 수도 있다고 해서 제가 가져가면 안 될까요?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또 우리 아바다님도 원하시면 하나 보내드리고 우리 구독자님 그 박정철님도 이런 거 되게 잘 알고 잘 키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도 그렇고
김원희님도 계시고 창훈에 계시는 우리 초록바다님도 계시고 해서 일단은 제가 욕심을 해서 막 가지고 왔어요. 이것들이 이 아이들이 요 돌, 요 예쁘지요? 이 아이들은 아직 이름도 지어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. 이래요. 방울들 한번 보시겠어요? 너무 예뻐요. 그런데 이 아이는 거기에서 변이를 일으킨 아이예요. 반란을 일으킨 아이예요. 여기에서 제가 이쁘니까 여기에서 카메라가 멈춰져. 이상입니다.